사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 진짜요? 네네. SNS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이곳의 손님들이 기다리는 메뉴는? 와, 와. 비주얼 뭐야? 피자인가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요리가 아니고 그냥 예술이네요. 비주얼이 되게 예쁘고 세팅이 되게 정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다른 비주얼로 시선을 모두 뺏은 오늘의 주인공.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연저육찜입니다. 그 옛날 임금도 반했다는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맛.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의 순간,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기 한 점을 바로 입에 넣는데요. 엄지가 절로 올라갑니다. 맛이 어떠세요? 보쌈이랑 족발 사이? 약간 그런 느낌?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게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고기도 너무 야들야들하고 보쌈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맛이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통후추와 월계수잎을 넣어 잡내를 잡아주고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생강과 된장도 넣어줍니다. 연저육찜의 주 재료는 질 좋은 국내산 삼겹살. 고기 어느 정도 삶으세요? 물 끓기 시작하면 3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찜통에 넣어놓고 좀 수분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촉촉하라고. 야들야들 잘 삶아진 삼겹살은 요리하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아주는데요. 보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특제 소스. 간장에 대추, 호두, 향채 등을 넣어 맛을 내는데요. 아, 저희의 가장 중요한 소스 재료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 자연적인 감칠맛을 내주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표고버섯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린 건가 봐요. 진한 감칠맛과 은은한 향을 더해줄 마른 표고버섯을 넣고 팔팔 끓이면 농축된 맛이 일품인 간장 소스 완성입니다. 달콤 짭조름한 간장에 각종 재료의 맛이 녹아들어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요. 한눈에 봐도 보들보들 부드러운 살코기와 반짝반짝 빛나는 간장 양념, 극강의 부드러움, 연저육찜 완성! 좋은 재료가 잔뜩 들어간 간장 소스에 찍어 한 입 먹으면 이제 맛이 나가지고 좀 더 몸에도 더 좋은 것 같고 맛 정말 좋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약간 간장의 고소함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좀 내드릴게요. 예술이야, 예술이야. 와. 이곳의 숨은 비밀 병기는 바로 고소한 오리새우 부추전. 연저육찜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라는데요. 돼지고기와 부추의 궁합은 두말하면 잔소리.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느껴져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는 바삭하고 연저육은 좀 부드러운 게 같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미각을 제대로 저격한 부추전도 만들어 볼까요? 맛 좋고 영양 가득한 봄부추와 느끼함 잡아줄 고추도 넣고 바삭하게 부쳐내면 향긋한 봄내음 더한 보리새우 부추전 완성입니다. 씹을수록 배가 되는 즐거움, 놓칠 수 없는 조합이라고요. 이 맛은 한 입 가득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어른과 아이들까지 다 와서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 한 3, 4명 정도 와서 맛있게 기분 좋게 이렇게 먹고 가는 점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등포구 연저육찜이었습니다.